이거는 이제 비닐 닿았던 부분이니까. 요 부위가 이 새우살이 있는 부위가 네. 요 부위가 이제 고기 중 등심 중에서 가장 연한 부위예요. 이렇게가 아, 네. 예, 이게 이제 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요. 네. 요 새우살이 붙어 있는 부위가 꽃등심이에요. 아, 꽃등심.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 다 잘라버리고 새우살은 이제 제일 맛있는 부위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추려내면 요게 이제 새우살이 되는 거죠. 새우살. 네. 등심에 붙어 있는 게 새우살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요 부위는 이제 그 알등심이라고 그러세요. 그. 잘라서 드리고 이제 등심에서 요 부위가 이제 조금 질겨요. 이게 양지 부위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걸 잘라내고 이렇게 드리죠. 이건 잘라내서 이제 국거리로 쓰죠. 저희는 식감이 좀 질기 부위인가봐요. 조금 질기죠. 네, 그래서 이제 국거리로 빼내고 요쪽만 이렇게 이제 꽃등심으로 요게 저희가 팔고 네, 요 부위는 새우살로 판매가 되는 거죠. 아, 얼마 안 나오네요. 네, 얼마 안 나오죠. 20% 정도. 20%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맛이 완전히 틀리죠. 아, 그래요? 네. 식감이 틀린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장점이 기름을 다 발라드리는 거죠. 예. 예. 20%에서 30% 빠져나가니까요. 보통 이제 채끝이라고도 하고 채끝 등심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등심 중에서 제일 엉덩이 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채끝이에요. 이게 등심하고 차이가 식감이 어떤가요? 식감이 약간 더 그 쫄깃거린 맛이 날까요? 예. 예. 그럼 등심은 분명히 질긴 부위가 일부분은 있는데 그 채끝은 질긴 게 없어요. 여기 그 하얀 부분이 마블. 마블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추려내면 이게 이제 새우살이 되는 거죠. 새우살. 뒤에 이제 약간 이 힘줄 막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면 질긴 게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나눠져요. 예. 이제 가운데 아까 보신 부위가 꽃등심이고, 꽃등심의 제일 가운데 부위. 예. 이게 제일 마지막 부위에 있는 이제 등심 밑에 있는 부위예요. 예. 이거 굳은 부위예요. 투쿨이 7, 8, 9로 나뉘니까 굳은 부위 보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투쿨이네요. 네, 투쿨 중에서도 구가 제일 상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치맛살이라고 하시던데요. 네. 치맛살은 소의 어떤 부위? 양지 부위의 일부위예요. 네. 이렇게 펴 보시면 요 가의 부분들은 조금 질겨요. 그럼 요 가운데로 갈수록 가운데 부위가 부위가 마블도 좋고 가장 연하죠. 요 부위가. 네, 이제 마블이 있는데 요 가의 부분은 마블이 없어요. 이렇게 썰어 보시면 마블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블 네. 네, 치마살도 이 가운데 부위가 마블이 제일 좋고 가장 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해주세요?
쌈장 찍고 양파를 올리고 마무리로 그다음에 깔끔하네.